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지난번 시련 회장 새로운 드랍 무기인 슬픔의 노래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시련 회장이 아닌 갬빗의 새로운 무기인 속사, 정탈 소총, 노예 지도자를 알아보고 추천 특성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예 지도자 정찰 소총은 갬빗 활동의 새로운 드랍 무기입니다. 갬빗 활동을 완료하면 무작위로 습득이 가능하며 등급 상승 시 패키지를 얻을 때도 무작위 습득이 가능합니다. 공격 전 시련대장 갬빗 드랍 무기들은 모두 해당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파밍할 만한 거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죠. 물리 속사 프레임의 노예 지도자는 에너지 속사 프레임 정찰 소총인 비상 대책과 함께 이번 시즌에 추가되었는데요. 물리 속성에서는 현재 유일한 속사 프레임이 정찰 소총이며 갬빗 랜덤 드랍이기 때문에 특성 폭 또한 엄청 넓습니다. 오랜만에 속사 프레임 정찰 소총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입맛을 다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디자인 또한 갬빗 무기 같이 올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무기의 정말 희한한 점은 기본 조준경이 조준 배율이 6이 높아 26의 배율을 가지게 됩니다. 정찰 소총은 사거리 수치가 0이라도 조준 시 사거리가 다른 무기들보다 훨씬 높으며 이 무기는 그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깡패 같은 사거리를 가집니다. 이것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조준 사격을 할 때 많이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나 모든 정찰 소총이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주무기 탄이 무제한으로 변하여 속사 정찰 소총의 단점 중 하나인 탄약 소지량이 적음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사용하기 더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노예 지도자를 간단히 살펴보았으니 이제 PVE 추천 특성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찰 소총은 웬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사거리를 챙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조준 사격을 할 것도 아니며 사거리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총구의 경우에는 반동 방향을 크게 잡아주는 화살 촉 브레이크를 추천하며 사실상 안정성이나 반동 방향 조작성을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탄창 탄약은 재장전이나 탄창 크기 안정성을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술 탄창이나 부가 탄창을 추천하며 탄창 크기 특성이 없어도 개조 부품에 예비 탄창을 박아주면 좋습니다. 사실 정밀 조준 탄약과 연장 탄창이 아니라면 추천할 만합니다. 세 번째 특성은 괜찮은 것이 많은데요. 연명은 기본적으로 어느 무기에든 괜찮은 특성이며 신속발사, 무협자, 정밀한 환물 등은 정찰 소총 특성상 매우 좋은 특성들입니다. 저는 정찰 소총들은 신속발사 쪽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특성인 사격 전리품이 꽤 좋기도 합니다. 보통 이것들을 고르는 기준은 네 번째 특성과 시너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할 만한 특성은 광란, 살상탄창, 마중처치탄창, 광폭 모두를 위한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요. 광란이나 광폭 모두를 위한 하나 같은 특성은 정밀한 환불이나 연명이 괜찮으며 살상탄창과 다중처치탄창은 재장전 속도를 높이는 무법자나 신속발사와 조합이 좋습니다. 다음은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PVP에서도 사거리를 챙길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PVE 특성을 대부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속발사를 추천하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느껴질 겁니다. 그 외에는 터널 시야나 가열 등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신속발사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특성은 데미지 증가 특성으로는 광란, 살상탄창, 화음이 좋으며 유틸 특성은 스냅샷 조준격, 원천, 요동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노예 지도자의 특징 및 추천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무기 또한 파밍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갬빗의 드랍이기 때문에 갬빗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면 획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매우 괜찮은 정찰 소총이며 속사 프레임의 연사 또한 체험할 수 있으니 갬빗을 자주 하시면서 괜찮은 정찰 소총이 없나 하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등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